이 사진은 유명인 사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참조할 만한 사주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할까 합니다. 나이는 어려요. 자, 예, 경금이 축을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이 축을에 태어나면 조가 시급합니다. 해자축월에 조가 시급한 것은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날 때하고 무기토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날 때가 조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금수 식신격이나 금수 상관격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때는 관사를 용신한다고 그랬어요. 관사리 병화 정화를 용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일단 축월이면 대한 소환이 다 있는 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축월에는 지장간에 월요일 분야에 개 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수도 이걸 잡을 수 있고 경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토로도 잡을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비경급제는 격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이 경신금은 격이 안 되겠다. 월제에서 투관된 게 없습니다. 정말로 비경급제는 격이 안 되기 때문에 격을 잡을 수 없고 정화, 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는 없다. 진술충미운은 월지 자체로는 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고 일단 경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가 시급한데 이 정화는 이 조후용신으로 써먹는다. 자, 이 정화가 조후용신이면서 정관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현관도 아니고. 자, 이 조후용신이 인목에 통근하고 사와 자기 12운성의 제왕지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 그림상으로는 재생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정관을 향하는 구조가 돼서 아주 선순행 구조로 아주 사주 원국은 잘 짜져 있습니다. 자, 각격으로 잡아도 각격으로는 이 사주는 월지에서 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각격으로는 뭐가 되느냐? 가 정관격이 되겠다. 가 정관격의 용신은 제가 되겠다. 자, 월지 투관이 없는 경우에는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것을 잡는데 그럼 강한 게 뭐냐? 강한 게 갑목이 될 수도 있고 정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갑목인 자기 인월에 통근을 하지만, 아, 인월이란, 인목에 통근을 하지만, 통근처가 하나이고, 정관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관이 갑목보다 더 강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격이 정관격이 되고, 재성이 용신이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사주 원국은 잘 짜졌어요. 각격이 됐든 정격이 됐든 간에, 사주 원국에서 성격을 시켜주면 괜찮다고 했어요. 자, 지금 제가 항상 중양반은 무슨 강의를 하면 맨날 성격됐냐, 바뀌었냐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과연 뭔가를. 자, 우리가 격식 격자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이 갖춰져 있는 거를, 격식이라는 것은 뭐냐, 모양새, 능력, 모든 게 갖춰진 거를 성격됐다고 한다. 박격은 격식이 깨져버렸어. 격식이 깨졌다는 것은 모든 게 무질서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다. 자, 성격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었어. 자, 인생에 있어서 성격된 사람은 상품성이 있는 사람. 격은 상품성이 없는 사람.
자, 우리가 물건을 생산한다고 치면, 물건을 생산한다고 치면, 성격된 사람을 물건에다 비유한다면 아주 상품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성격된 상품이에요. 파격된 상품, 이 상품을 쓸 수가 없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팔아먹을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쉽게 보면 낙과 과일처럼, 과일도 나무에 매달려서 제대로 충실한 영양분을 받아먹고 자랐던 과일하고, 비바람에 튕겨가지고 떨어지면서 상처도 나고 이런 과일하고, 그럼 상품성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나요? 그럼 떨어지는 거는 못 먹지는 않겠지만,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자, 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공이 도자기를 예쁘게 빚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롤에다가 넣어서 장작불을 뗍니다. 떼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열어봤을 때, 열어봤을 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굽혀 나오는 상품성이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도저히 내 이름을 걸고 이걸 상품이라 작품이라 할 수 없겠다 하면 도공은 망치를 들고 그냥 그 도자기, 안 좋은 도자기는 상품이 없는, 상품성이 없는 도자기는 사정시 깨버립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상품성이 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늙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운에서 그렇게 못하게 막는다든가 하면 그 사람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격된 자주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성격을 가는 사람도 물론 있고, 파격된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 파격으로 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성격이라도 그 사람 인생에서 한 10년 정도는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결국은 성격된 사주지만 그 시기는 파격의 시기로 간다. 내가 상품성이 없는 시기로 가버린다. 자, 파격된 사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 인생에서 또 역시 한 10년 최소 최대가 아니고 10년 정도는 성격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사주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조물주가 사전에 사람을 내보내면서 불공평하게 내보내요. 사실은 이 세상에 공평한 거 없습니다. 절대로 공평한 거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도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하나 있다. 뭐냐? 오로지 시간밖에 없다. 시간은 이 세상에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나머지는 5등의 불평등하다. 태어날 때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태어날 때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뭐 돈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거지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또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나라, 또 못 사는 나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보면 또 어떤 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 또 어떤 나라는 너무 덥고 어떤 나라는 너무 춥고,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24시간을 주어진 것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나머지는 불공평해요. 그럼 이 불공평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찾아가느냐 하는 게 이 사주학을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울록을 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때가 나와. 여기서는 무례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는 마음껏 배팅해도 되겠다. 이러한 그 사람 인생의 패턴을 우리가 그 사람 앞날에 대한 당신의 라이프 플랜을 길잡이처럼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쁜 운이 오더라도 알고서 당하는 사람과 모르고서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주는 부모님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고민을 하니까 저한테 가보라고 누가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 유튜버를 보고 오신 분은 아니고. 그래서 참 이 사진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이 사진 원금을 이렇게 잘 짜졌어요. 각기긴 하지만 잘 짜졌다. 조도 마저 짓고, 그 다음에 정관을 정관이 격이 되고, 또 재승이라는, 우리가 돈이잖아요. 예, 재승이 정관을 생하는 구조들은, 이게 재승이 정관을 바로 옆에서 생하는 구조들은 대단히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와 같이 바로 옆에서 정관이 재승을 생한다. 이런 경우는 운만 따라주면은 대단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워. 자,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게요. 그래서 제가 선택되냐 합격되냐를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 격을 왜 정하느냐, 격이 뭔 필요가 있냐. 격을 모르면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게 주도권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주도권자를 알아야, 우리가 전쟁을 해도 상대편 장수가 어떤 스타일로 전쟁을 할 건가를 알아야 그게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깜깜이 상대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어떤 실력을 갖춘 놈인지도 모르고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손자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아라 그랬어요. 백전백승은 전쟁의 양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바람이 아무리 모든 걸 다 해서 해도 뭐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전쟁은 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다. 백전불태,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좀 조심하고 한다면 실패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성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지 투간이었기 때문에 대운에서 투간된 상황이 오면 변격이 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사주 원국에서는 이 정관이 이게 주도권자예요. 정관이 주도권자이지만 대운에서 다르게 나타나면 주도권자가 바뀐다 이거예요. 자, 그럼 갑목이 여기서 경신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축중에 개수, 임수, 기토, 물토 중에 하나가 올라오면 이게 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격이 되느냐? 이게 편인격이 돼요. 자, 얘는 무토시기에는 편인격이 되고요. 기토시기에는 정인격이 됩니다. 자, 50대면 이때는 무슨 격이 되냐? 이때는 식신격이고 이때는 삼망격. 자, 그래서 경신금을 데려오죠. 변격이 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상담을 하러 저한테 왔는데 제가 첫마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살이잖아요. 자, 이 대운에 와 있어요. 이 대운에. 얘는 공부 안 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할 의사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안 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학교를 안 가, 얘가.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급될 위기까지 차고 집에 틀어박혀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부모가 아들 하나만 있는데 부모가 속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요즘은 특히 애를 하나만 낳는 성향들이 너무 많은데 애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모든 부모의 관심이 나한테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걔네들도 스트레스가 심해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 하나만 하면 애도 힘들고 당신들도 힘들다. 둘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걔들도 편하고 당신들도 편하다기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다. 예, 자식을 키우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이 시기는 편인격이라는 격이 왔고 또 이 무토 시기는요 이 급살 시기. 이 무토시. 자, 10살이니까 얘는 축을이라서 대운을 한 칸 늘려도 돼요. 왜?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대운으로 봐도 되거든요. 자, 급살은 어떤 때 급살이냐? 급살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도 급살에 들어가고, 사주 원국에. 급살은, 자, 신자인생은 사화가 있고, 사가 있고,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 이때가 급살이에요. 저는 12신살 중에서 뭐, 다 보진 않습니다. 주요한 살을 보는 게 망신살, 급살, 그 다음에 도화살. 그 다음에 형살을 봅니다. 형살은 12신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형살을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진살 한 요정도 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살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반드시 신자진생은 사만 있다고 해서 급살이 안되고 천간에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급살이 됩니다. 일단 급살 망신살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릴 수가 있게요. 자, 우선 망신을 알면 급살 안 해요. 자, 신자인생 이 살은 망신살 급살은 반드시 연지 기준이에요. 연지 기준. 일지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연지 기준입니다. 자, 신자인생은 뭐가 급살이냐면 해수가 있고 천간에 갑목이 있을 때 급살이에요. 자, 그건 왜냐면, 제왕지, 망신살 급살은 다 인신사회가 기본이거든. 인신사회가. 그럼 제왕지 다음께, 제왕지와 음양이 다른 것. 제왕지와 다른 음양이 다른 게 해수잖아요. 해준 간목이에요. 예. 해수가 간목에 통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망신살은, 신자진이라는 이 수의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수생목에서 빼가는 것을 망신이라고. 원리는 똑같아.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인호술생을 한번 볼까요? 인호술생은 제왕지와 음양이 다른 것이니까 뭐에 사화가 있고 사주 청단에 지지. 자, 지지에 사화가 있고 청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무토가 있어야 돼. 자, 인호술이니까 여기 화잖아. 화의 기운은 화생토에서 빼간다. 자, 사유축생을 한번 볼까? 자, 사유축생은 음양에 따른 신금이 있고 중간에 임수가 있어요. 이만. 자, 사유축은 이 금국이잖아요. 금이니까 금의 기운은 금생수에 나간다. 이거.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뭐예요? 해멸운. 해멸운은 임목이 있고, 임주, 병화가 있고. 이게 망신이에요. 자, 여기서 해멸운이 목이니까 목생화. 예,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거 다 애우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항상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사주는 애워놓은 거는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원리를 이해한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급수알은 어떻게 되느냐? 급수알은 망신사라고 항상 충이 되는 거예요. 자, 해수하고 충이 되니까, 해수하고 충이 되니까 사화가 될 것이고, 무토하고 충이 되니까 무토가 된다. 자, 이 망신, 그, 이 망신의 기운은 이 생으로 기운을 빼오는 거고, 급사의 기운은 극하는 거예요. 자, 수를 극하는 토가 나타나면 망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서로 충이잖아. 간문은 몰라, 토는 충이 없지만 충이 준하잖아. 그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해, 여기는 임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극한다 그랬어. 화를 극한다. 화를 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 해수가 있고 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극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는 임목이 되겠죠. 당연히. 서로 충이니까. 정말하자면은, 인중 병화가 될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화극금 한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또 신중 경금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쪽에는 청간에 있어야 돼. 청간에. 이거는 지지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어 줄 때 이게 작용하는 거지, 인신사에 있다고 해서 이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알면 뭐 망신사 급사를 외우는 것도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 이 삼명통이라는 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삼명통을 읽어보면 분명히 망신살은 해중 갑목이 망신이라고 했어요. 해중 갑목. 그러면 해중에 갑목이 당연히 있죠. 근데 왜 해중 갑목이라고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천간에 갑목이 있어야만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저 문구 하나 때문에 제가 몇 달을 고민하고 해수가 있으면 갑목, 해수가 있으면 망신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해중 갑목이라고 했을까? 에 대한 고민을 제가 몇 달을 하면서 무릎을 쳐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1살부터 최소한 15살까지는 공부 안 해. 급살까지 와서. 이때는 왜 안 하느냐. 자, 이유를 설명해. 편인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는데, 이 경우는 무토가 격인데, 이 격을 깨면 안 돼요. 편인격은 편인이 강하면 깨도 되는데 편인이 약하면 절대 깨면 안 돼. 이 사주는 편인이 약해. 자, 무토가 그러면 갑목이 치지 못하게 신금이 갑목을 막아놨는데 왜 무토가 깨지느냐? 이 정화 때문에 그래. 정화가 비견급제를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갑목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토를 깨웠다. 격이 날아갔어. 격이. 격이 날아가면 그냥 격이 날아가면 파격이에요. 우리가 길격이 있고 흉격이 있는데 길격은 격이 날아가면 파격, 흉격은 격이 날아갈수록 좋아. 자, 흉한놈은 깨고 몸, 그 흉한 짓거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운이에요. 길한놈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놈은 그렇게 잘하게 해주는 게 좋은 운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 아주 안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뀌고 이제 금년에 18살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 관성이 있어. 관성이 입목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조금은 비껴놨다. 그래서 좀 변화를 줘야겠어요. 제가 전학을 보내든지. 자, 그럼 제가 왜 이 시기에 얘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했느냐. 우리 고전에 보면은요, 고전에 보면 통변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 궁성실을 구해라. 궁성실. 궁은 이 자리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성은 뭐 우리가 재성, 인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십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은 때를 잘 보라. 때 자,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애가 식상운이 왔다고 했었는데 애 낳겠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얘는 이 시기에는 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10살부터 15살, 20살까지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고요? 공부 외에는 없어, 공부 외에는. 공부 외에는 중요한 일이 없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시기에는 너 지금 안 좋은 운이니까 너 돈 못 벌겠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30, 40대 가지고 당신 이 시기에 공부 안 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 30, 40대면 이때는 돈 버는 시기야. 그래서 이때는 당신 돈 못 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알고 통변을 할 줄 알아야지 때도 모르고 통변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시기에는 공부 안 한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내려와서 조금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여기 내려왔던 안 좋았던 간성이 좀 남아가지고 이때도 크게 좋아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너는 얘는 재수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20살인데 19살이 고3인데 20살에 정인기 왔는데 이때 운이 또 안 좋아. 왜? 갑기학으로 또 격이 이때는 격이 깨졌고 이때는 묶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살부터 이제 얘는 21살이겠네. 예. 대운수가 이제 하나씩 더 늘려도 되니까. 거의 21살 가까이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 힘들다. 그래서 이 시기는 대학 생활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괴롭고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기는 어차피 힘든 거면 군대를 일찍 보내는 것도 괜찮아. 어차피 힘든다. 어차피.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부모한테 얘는 이 시기 지나고 나면 이만큼의 이 약 한 20년 이상의 시간, 이상의 시간이 아주 좋은 운이다. 그래서 얘는 인생을 이때 승부를 그려야 된다. 자, 50년은 왜 안 좋느냐? 60년은 왜 안 좋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설명하지만 이때는 식신이 와서 정관을 묶어버린다. 이 정관이 묶인다는 것은 특히 조욕신과 같이 묶여버린다. 인생이 꽁꽁 얼어버린다. 인생이 꽁꽁 얼어버린다. 자, 그러다가 또 5대는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계속 넘어오면 이때는 상관갱관이 이루어져요. 상관갱관이 이루어지면서 또 인생이 또 완전히 꼬인다. 그럼 이런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시기 안 좋은 시기에는 이때 돈 벌 거 벌고 준비 다 해놓고 이때부터는 절대로 일을 벌리면 안 돼. 투자 이런 걸 하면 안 돼. 일 벌리면 그동안에 벌어놨던 화장창 다 내려앉는다. 이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의 사전 행동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 뭐냐? 망하는 자도 망하려고 일을 벌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돈 있는 돈 없는 다 끌고 와가지고 망하려고 일을 벌려요. 흥하는 자는 흥하려고 일을 벌려요.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이 시기가 무토 시기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이 시기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인생에서 가장 좀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기가 많이 힘들을 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시기를 만나면요, 좋은 시기를 만나면, 또 인생이 전화위복이 돼서 달리 갈 수 있습니다. 사주공국은 그래도 잘 나와있고, 이제 대원에서 건드려주지만, 이 모양새를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얘는 그래도 반드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관이기 때문에 애가 또 반듯해요. 모범생이고 그 다음에 기존 질서를 그렇게 흐트리려고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